2022년 4월 1일 금요일 날씨 맑음. 제주의 아픈 4월. 오늘 학교에서 4.3 평화 인권 교육을 받았다. 1947년 3월 1일에 시작되어 1954년 7월까지 약 7년 7개월 동안 군인과 경찰들에 의해 제주도민의 8분의 1이 죽거나 행방불명이 된 가슴 아픈 사건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주말이면 가족들과 재미있는 곳만 찾아 놀러 다녔는데 올해는 제주 4.3 유적지도 다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림책을 통해 알게 된 문어촌 할머니가 실제 생활했던 집을 찾아갔다. 커다란 바위에 문어촌 할머니 삼터라고 새겨져 있어 이곳이 할머니가 평생 외롭게 지내던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할머니가 사용하던 냄비며 이불, 옷가지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신기했다. 그리고 벽에는 할머니의 사진들이 걸려있었고 방 안 한켠에는 문어촌 할머니를 기리는 시가 있어 나와 동생은 시를 읽어보았다. 그리고 나서 나는 방문복에 문어촌 할머니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히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행복하게 지내세요라고 쓰고 내 주머니에 있던 젤리와 과자를 할머니 연분 앞에 올려놓고 나왔다. 나는 무남촌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북촌리 노분순이 사슴 기념관에 갔다. 그곳에는 그 당시 돌아가신 많은 분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있는데 어른뿐만 아니라 세상한 어린아이들도 있어서 너무 놀랬다. 그리고 기념관 안을 둘러보다 눈에 들어오는 액자 앞에 잠시 멈춰졌다. 죽은 엄마의 젖에 빨고 있는 아이 그림과 함께 적혀있는 시가 너무 내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 시를 마음속으로 읽어보았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보니 북촌리 대학 살 때 죽은 애기 무덤 안내판을 보고 다시 한번 마음이 울컥해졌다. 그리고 누나와 나는 너부승이 유령비 앞에서 묵념을 하고 돌아왔다. 이곳은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던 잃어버린 마을 고늘동이다. 나는 동생과 함께 할아버지가 살았던 곳을 찾아 나섰다. 할아버지는 7살 때까지 이곳에 살다가 세 사람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바닷가로 끌려가 죽임을 당하셨고 그 이후로 마을은 모두 불타 없어져 버렸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 모습을 증언하신 증조 할머니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일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괴로웠는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산 곳은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제주 주정 공장 옛터였다. 엄마께 들으니 옛날에 고구마를 가지고 술을 만들던 공장이 있던 곳인데 사슴 사건 당시 민간인 수용소로 사용된 곳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학살이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힘없이 끌려가는 사람들을 표현한 그날의 슬픔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에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공포감을 느낄 수 있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졌다. 2022년 11월 6일 일요일 날씨 맑음. 나와의 약속. 나는 4월에 나와의 약속대로 4.3 유적지를 가족과 함께 찾아 나섰다. 그런데 알고 보니 관광지로 유명한 한덕해수욕장의 서우구, 성산열 출근 등 제주도 어느 곳을 가든 4.3의 아픈 사연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이번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서다르름 학살터, 알드르 비행장, 다랑시 오름 등도 다음에 꼭 가보고 싶어졌다. 그리고 4.3은 제주의 역사이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이므로 더 이상 외로운 역사가 아니길 바라며 나도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4.3에 대해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해본다.